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우선, 민생 우선입니다. 지금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 정책들을 이때까지도 노력하신 거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당이 정말로 야당의 그 부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많은 성과를 낸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 이상을 원하시면 주인이 명하면 우리 일꾼들, 대리인들은 따라야 하고 따르지 못한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또는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습니다.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그 힘을 주신 겁니다. 반대를 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라고 권력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하고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 사안들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책임 처리, 신속 처리 해내고 또 그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들을 활용해서 당론을 정하고 그 절차를 개시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 라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